유튜버 모험왕 별입니다. 서울스타일 영상 공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금이 세기 때문이죠. 서울시장님께서 표창장도 주신다고 합니다. 올해 만들어진 영상 중에 서울과 관련된 영상이라면 무엇이라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팀에게는 참가만 해도 상금을 준다고 하니 이 어찌 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풍악을 울려라! 영상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말이죠. 렛츠고!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입니다. 당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스마트폰 하나로도 훌륭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장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삼각대예요. 이 녀석은 관절 삼각대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다리를 구부릴 수 있는 삼각대입니다. 자, 오늘 촬영된 영상은 대부분 갤럭시 노트 9으로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기계는 짐벌이란 기계인데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도 떨림이 없는 그런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짐벌을 사용하면 놀랍도록 안정적인 화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근데 닌자 워킹을 왜 하는 거예요? 네, 닌자 워킹을 왜 하냐면요. 네. 짐벌을 아무리 달아도 네. 위아래로는 흔들리기 때문에 네, 닌자 워킹은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볼게요. 네. 아, 이게 닌자 워킹이에요? 네. 네. 닌자. 표창도 던지나요? 이렇게 우리가 공모전 영상을 만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주제. 주제가 중요합니다. 주제.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서울. 우리는 서울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관련된 그런 주제로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영상을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유용한 게 바로 이 셀카 모드예요. 내가 내 자신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공감, 소통을 하는 것이죠. 일단 배가 고프면 뭔가 일을 하기가 짜증나잖아요. 여기 3층에 가면 전문 식당가가 있거든요. 오, 3층 회고기 양념센터. 음식 사진을 맛깔나게 잘 찍어야 합니다. 모험왕 별이. 누구도 따분한 영상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해요. 재미란 것은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많은 시청자분들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영상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공모전에서 우승하기 위한 다음 조건, 영상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쁜 걸 보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타임랩스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압축하는 촬영 기법인데요. 영상을 빠른 속도로 재생해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타임랩스 촬영 기법입니다. 앵글을 변화시키며 촬영된 타임랩스를 하이퍼랩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밖에 지금 해가 저물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매직 아워라고 합니다. 사진, 영상이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시기인데요. 이때 부지런히 다니면서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시죠. 같은 구도로 촬영된 영상이더라도 이 시간대에 촬영된 영상은 특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구도입니다. 구도. 이 구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밑에서 위로도 한번 찍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구도를 다 해서 뒤에 이런 배경이 있으면은 카메라를 좀 더 이렇게 멀리 빼서 배경과 저를 함께 담아주면은 제가 어떤 공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화면이 다채롭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사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실내 촬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온 곳은 코엑스입니다. 왜 이곳에 왔냐고요? 여기는 조명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은은하기 때문에 영상이 되게 이쁘게 찍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사람들이 많이 못 가본 곳, 되게 신기한 곳, 그런 곳을 찾아내서 어떤 거를 뭘 치워야 되나요? 물고기를 보면 말씀해 주시면 망했어. 이 뭐야? 오, 여기 또 왜 있다. 여기 있어? 로카. 이거 왜 여기 있어? 똑같은 거다, 로카. 이곳이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여기 도서관이 포토스팟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안에 서가가 저런 식으로 돼서 되게 멋있죠. 뭔가 좀 이쁜 것들이 많아요. 되게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쪽에 공사 리모델링하고는 처음 와보는데 진짜 멋지게 바뀌었어요. 이 서점이 유럽에 온 듯한 기분입니다. 서울시 영상공모전 영상을 만드는 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드셔서 상금 500만 원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